안녕하세요. 대한항공 1620선 출입문 닫겠습니다. 알아보시는 분이 엄청 많네요. 그럼요. 이게 다니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이분들이 또 내 다 고객이 되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 그때 비행기에서 봤는데 정말 한 분 한 분 다 내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나는 꿈이 있었으니까 내 꿈을 위해서 연극을 하고 있었고 그 연극을 하는 것만으로 내가 생활비가 안 돼서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돈을 많이 제시한다고 해서 내 꿈을 접을 수는 없는 거지. 당장에 눈앞에 조금 더 돈 주는 거에 유혹을 당하지 않으셨네요. 그렇죠. 제 거 솔직히 내 고기가 최고죠, 고기는? 아, 이런 고기 없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근데 정말 일찍 오시네. 어젯밤부터 와 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네. 어디서 잤어요? 여기 근처에 있는 모텔 있던데요. 대표님, 그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소개 한 번만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0년 동안 연기 생활하다가 지금 한 3년, 4년 육가공 사업을 하고 있는 배우 윤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대표님은 여기 혼자 사시는 집이에요? 아, 여기는 혼자 사는 집은 아니고 혼자 숙식하는 숙소. 대표님, 아침부터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회사 출근합니다. 육가공 사업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육가공 회사인 거예요? 육가공 회사. 대표님 차 좋은 걸로 바꾸셨네요. 이거 차는요 그냥 겉으로만 보기에 그냥 비싼 보일 차. 실상은 그냥 다른 차고 별 차이 없는 차. 대표님 예전에 휴먼스토리에 나오셨었잖아요. 그랬죠. 그때는 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나왔는데 네. 요즘엔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그때가 사업이 어려운 게 제가 일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을 잘못 만난 거죠. 사람을 네. 사람을 너무 잘못 만났고 내가 사기도 당했고 근데 지금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일하는 건 똑같은데 직원분들도 다 바뀌었고 지금 같이 일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잘해 주시고 있고 고객분들께서 제 거를 많이 구입해 주시고 또 저는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정말로 좋은 고기를 여러분들한테 보내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죠. 여러모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얼굴 벌써 조금 피지 않았어요? 얼굴이 많이 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한테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중학생 때 대표님을 보고 자란 세대예요. 쉬는 시간만 되면 교실 뒤에 나가가지고 바람처럼 스쳐가는 하면서 막 주먹 쥐고 막 돌았던 기억이 나요. 시영균 역할로 나오셨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그거 말고도 혹시 출연한 대표 작품들이 또 뭐가 있는지. 내가 94년도에 MBC 공채가 돼요. 94년도에 입사를 해서 무명 생활을 쭉 해요. 하다가 99년도 말에 저의 이름을 알리게 되는 왕초라는 드라마. 왕초 이후에 뭐 대조영, 그다음에 야인시대, 그다음에 주몽, 자이언트, 셀러리맨 최화지, 돈의 화신 엄청나게 많죠 작품이. 예, 피곤이라는 작품도 있었고 황후의 품격이라는 작품도 있었고 엄청날 거예요 작품 수는. 근데 이제 제가 운이 좋아서 좋은 작가님들하고 감독님을 많이 만나게 돼요. 뭐 야구선수로 치면은 3할 때가 아니라 한 5할 때 이상을 치는 거지. 출연만 하면 대박을 치는 거예요. 네. 제가 출연한 작품이 제가 좀 선택을 잘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선택을 잘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나 작가님들한테 좋은 분들한테.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대기업 회장님을 우연찮게 만나게 됐는데 물론 그 회사를 갔다가 이건 정말로 운인데. 어떤 대기업 회장님이요?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님. 아, 박한길 회장님이요? 와, 대박이 대박. 만난 것도 놀랬지만 저는 그분의 그 어떤 마인드? 심성? 생각하시는 거? 그리고 제가 어떤 이런 말씀을 드렸어. 그랬더니 나를 꿰뚫어 계신 거야. 이런 말씀도 하세요. 고생 많이 했네. 자네는 그동안 내가 많은 연예인을 만났는데 그런 연예인들하고는 달라. 딱 그 말씀 하시는데 가슴이 쿵 그러면서 눈물이 막 맺히는 거야. 근데 그 앞에서 나이 50 넘은 놈이 막 울 순 없잖아. 근데 그걸 알아주시는 거예요. 막 그런 감정이 막 폭발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제 제 물건을 드셔보시라고 부사장님한테 갖다 드렸는데 부사장님이 나올 때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를 회장님한테 한번 드려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죠 했는데 이거 정말 싫어해요. 그 다음날 나한테 한 2시 정도 전화가 왔어. 회장님께 직접 전화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이거 맛있다.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엄마가 해준 불고기 맛있다. 와, 잘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애터미의 몰이 있대요. 애터미 몰. 네. 그 아자몰이라는 몰이 있는데 내가 그 대표의 연락처를 줄 건데 아마 그 대표한테
잠시 후에 연락이 올 거다. 5분 있다가 바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여기가 도착했나요? 제 공장입니다. 아, 네. 대표님, 좀 전에 제주도 이야기 하시던데. 네. 오늘 스케줄에 제주도가 있는 거예요? 제주도 있어요. 제주도는 왜 가시는 거예요? 내가 피디님 것까지 다 끊어놨는데. 제거는 왜 끊어놓으셨어요? 와,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한번 보세요. 혹시 뭐 사업차 이렇게 가시는 건가요? 제주도에 제가 거래하는 식당이 있는데, 네. 거기에 제가 직접 고기 갖다 줘요. 매주 한 번씩 가요. 배송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택배로 만약에 하면 제주도는 불편한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네. 잘 되지도 않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빨리빨리 가요. 그날 갔다가 바로 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렇게 회사에 도착하셔가지고 하시는 네. 일이 어떻게 돼요? 아, 아침에 잠깐 미팅하고 직원분들하고 네. 이제 바로 나가서 영업하고, 아니면 밑에 1층이 좀 바쁘다 그러면 좀 네. 도와주고, 그리고 저는 제가 맡은 게 이제 배송,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고기 가지러 갔다 오고 그리고 배송하는 거. 아까 휴먼 스토리 네.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때 몇 개 없었잖아요. 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이제 이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왔어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이제 알아주시니까. 대표님, 지금 여기에 직원이 몇 분 계신 거예요? 몇 가지? 다섯 명? 지금 등급이 몇 등급, 몇 등급이지? 9등급은? 그럼 8등급이? 8등급이 두 마리. 두 마리? 오케이, 좋았어요. 지금 8등급, 9등급 얘기하셨는데 네. 혹시 무슨 얘기하신 거예요? 소고기 등급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어요. 7번, 8번, 9번이 2 플러스야. 그럼 네. 6번이 1 플러스, 5번이 1등급, 4번이 2등급. 아...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근데 저는 밑으로는 관심 없고, 왜냐면 저는 2불만 하니까. 7, 8, 9는 거의 비슷해요. 2 플러스니까. 이보다 좋은 고기는 없어. 나하고 통화해요? 뭐 급한 건 없죠? 네, 갔다 올게요. 저는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항상 누군가를 만나면 그런 얘기를 좀 해요. 미켈란젤로를 제가 빗대서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 성당의 벽화를 그리는데 천장에 저 모서리 같은 데를 막 열심히 그리고 있는 거야. 열심히 그 여름에 막 그리고 있어. 친구가 와서 그래요. 자네는 그 보이지도 않는 그 구태니까지 왜 이렇게 섬세하게 잘 그리냐고. 미켈란젤로 그랬대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알아요. 저는 그런 걸 믿어요. 저기 한번 창고 다 보여드릴까요, 제가? 저기 네. 있는 게 다 제 거예요. 우와. 여긴 뭐예요? 이제 용품들, 박스, 선물 세트 나가는 거, 이런 것도 용기들, 이거 다 정말 비싼 것들이거든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빚이었었어. 예상가 빨려 있는 거. 제가 왔을 때는 후기도 하고 등치도 있고 막 물건도 많고 하니까 좋아했지. 나한테 3억만 넣으면은 51% 지분을 준다고? 너무 좋아했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막 으쌰으쌰 했지. 근데 보니까 다 빚이야. 근데요, 지금 여기 있는 거 단 한 개도 예상값 없습니다. 이거 다 돈 주고 사온 거예요. 그 예상값 다 갚고 지금 이거 다 제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일부러 내 거가 된 게 아니고요. 처음에 한 번에 못 갚았잖아요. 어렵게 어렵게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돈을 줘야 주겠다고 그래요. 업체도 안 바꿨어요, 저는. 알겠다고. 그게 맞다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사요. 이만큼 사는 거예요. 지금 저 안에서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내 보물 창고, 내 고기들. 사람들한테 보내드리는 고기들. 채끝.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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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특수 부위는 요거는 갈비살이에요. 갈비살. 고기 진짜 맛있어 보이네. 그렇죠. 당연히 맛있지. 색깔이. 꽃등심.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살치살이라고 하죠. 살치살. 살치살이 왜 이렇게 커요? 왜 이렇게 떨어져요? 갈비살치에서 갈비뼈에서 네. 왜 이렇게 나와요? 이런 이만한 거. 엄청 고급 부위겠네요. 제일 비싼 것 중에 하나죠. 소고기 중에서 제일 비싼 것 중에 하나. 대표님, 이렇게 소를 한 마리씩 이렇게 사오면 얼마에 사오고 얼마 정도 남아요? 이렇게만 작업을 하면 800만 원 정도에 사오면 한 30% 가요. 그냥 250만 원 정도? 네, 대표님, 그러면 실례지만 지금 회사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되나요? 글쎄요. 안 따져봤는데 작년 기준 한 35억, 네. 36억 연 매출이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재작년부터 이렇게 쭉 어느 정도 됐는지. 처음 왔을 때는 그냥 거의 없었다고 보면 돼요. 들어오자마자 뭐 그냥 금방 제가 알아서 눈치챘으니까. 지금은 이제 정말 질 좋은 2 플러스만 가져와서 많이 파는 것보다는 그냥 내 고객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또 이제 구전으로 여기 윤종일의 도깨농장 고기가 좋아 라고 해서 광고하는 거, 그렇게 지금 커가고 있는 거예요. 저 광고하지 않아요. 지금은 저 플러스에서 다섯 명에서 정말 질 좋은 고기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니까 광고할 필요 없어요. 지금 딱 좋아요.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냉동인데 이게 이제 제 불고기예요. 여기 싹 다 이게 만제품인데 이겁니다. 존경하는 박항일 회장님께서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먹었던 그 맛을 느꼈다고 했던 그 불고기가 이겁니다. 저 그래서 정말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저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한테 최고의 칭찬을 받은 거잖아요. 이거는 얼마예요? 이거요? 네. 인터넷 가격으로 지금 14,900원? 2인분 300g 네. 2 플러스. 저도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장사 잘 했어요? 뭐 그냥 그럭저럭. 그럭저럭. 대박났다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정말 나도 그러고 싶어. 그래요. 이따 봐요. 12시 50분에 12시 50분 광주에서. 12시 50분 출발. 네네네. 광주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궁금한 게 대표님께서는 예전에 배우 생활을 좀 하셨잖아요. 그렇죠. 한 30년 한 가지 배우 생활. 30년 넘게 했다. 연극 때부터 했으니까. 내가 87년도 88년도 했으니까 계산해보면 나와요. 35년. 지금 혹시 불러주시는 곳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다시 배우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항상 하죠. 항상. 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항상 생각하죠. 방송사에서 그러면 요즘에 어디 나와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곳은 없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뭐 섭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엄두도 안 났어요. 이 회사 때문에. 근데 지금은 여유가 좀 생기다 보니까 좀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작가님하고 작품을 하나 하기로 약속한 작품이 있어요. 아, 또 궁금한 게 야인시대 촬영 당시에 그때 한창 이제 잘 나가는 배우로서 좀 수입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수입 좀 여쭤봐도 될까요? 출연료는 제가 300만 원 받았던 것 같다. 그러면은 일주일이면 600만 원. 그리고 이제 재방송료가 있어요. 그 당시 재방송료만 두 개 해서 한 50만 원 정도 됐으니까 출연료를 한 700만 원? 일주일에. 한 달 수입이 5천만 원 정도는 무조건 됐죠. 한 달 수입이 5천이면 지금으로 치면 한 달에 1억 이상 벌었다는 거예요. 지금 물가로 따지면. 잘 나갔지 뭐. 아유, 세상 무서운 거 몰랐지. 물론 내가 배우여서 좀 더 지금 잘 나가는 내 또래의 배우들 만큼 어떤 예능이라든지 막 이런 거 가서 배우 생활하면서 살면 좋았겠지만, 순간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이게 선택을 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내가 이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후회하지 않고, 근데 좀 가족한테 좀 미안한 게 있죠. 그 미안함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좀 더 빨리 어려움에서 빨리 극복해야 가족들도 좀 이제 편안해질 거니까. 아, 사업을 하니까 별일이 많아요. 이 카메라에 담을 수 없는 어떤 그런 힘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절대 사람 믿지 마시고, 나하고 정말 친하게 접근하는 사람 믿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도와준 사람이 저 사람이 설마 나를 배신하겠지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나를 제일 먼저 쳐요. 아, 여기 광주 도착하신 거예요? 네. 여기 광주 말고 직접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데가 또 어디에 있어요? 우리 그랬죠. 전부 다. 전부 다? 응. 윤능현의 고기검사.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네요. 네. 여기 다 우리 거예요. 제 거예요. 이것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도 2플러스. 제 건 다 2플러스예요. 이따 제 고기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고기인지. 봐보세요. 봐봐요. 냉장. 이게 곰탕으로 들어가, 내 거는. 곰탕에 이런 고기 쓰는 건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어요. 자신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여기서 다 놀래요. 근데 이렇게 곰탕에 들어가는 건데도 2플러스를 계속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 애들이 먹잖아요. 아. 나는 좀 싼 거 먹고 올 수 있지만 우리 애들은 이왕이면 좋은 거를 주고 싶잖아요. 그냥 부모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님. 예. 요번에 몇 개 만들었어요? 아, 1200개 돼요. 1200개 나왔어요? 예, 예. 1200개. 이번에도 고기 좋았죠? 아, 그러죠. 윤영형이 뚝불하는. 네. 네, 좋습니다, 고기. 네. 제 거 솔직히 내 고기가 최고죠, 고기는? 아, 이런 고기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1200개 물량 나갔는데 이게 어느 정도 팔리는 물량이에요? 지금 요게 이제 한 달에 두 번 정도 와요, 제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네. 아, 이게 2주면 요거, 나와요? 요거 1200개. 자, 대표님 다 지금 공항 가야 돼요. 예, 예. 아. 파이팅! 예. 예.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정도 양이 나가는 거예요? 아, 일주일. 그 식당이 잘 되는 식당인가 봐요. 잘 되는 식당. 갈아입고 오셨네요. 더워요, 지금 날씨가. 가서 또 바로 나오긴 하지만 제주도 갈 때는 그냥 신나잖아. 네. 이렇게 가실 때 혹시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있진 않나요? 많죠, 많죠. 대표님 식사도 거르시고. 맛있어요. 제주도 여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더 잘 되셔서 나중에는 가족분들이랑 좀 쉬러 오는 용도로 타셨. 그렇죠. 네. 표에 있는 번호와 화감의 장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바로 진행되죠? 바로 속전속결. 우리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여기 광원식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냥 꽃등심만 파는 데는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등심이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냥 꽃등심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그래요. 상등심, 하등심, 꽃등심 이렇게 있는데 꽃등심만 팔아요 여기는. 꽃등심이 이제 새우살이 들어가 있는 등심. 아, 제일 좋은 등심. 제일 좋은 등심 그것만 써요 여기는. 내가 올만하죠? 와, 이게 다 식당이에요? 네. 여기가 제주에서 제일 큰 소고기 전문 식당, 광원 식당. 와, 명품소. 네. 명품소. 광원. 명품소 맞지? 윤종현의 도깨농장 거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사인 받으면 이제 다시 광주로 가는 거예요? 요거 받으러 온 거예요. 이제 줬고, 받았다.
여기 주방장님이 이상 없다. 여기 이제 지배인님께서 이상 없다. 그러면 이제 돈 입금. 아, 여기 지배인님이시구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윤용현 대표님이랑 같이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벌써 한 4년 차. 고기 어떤가요?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그 어느 업체보다도 최고입니다. 아, 고기 맛있다고 하시네요. 예. 보니까 전화가 계속 오던데. 아, 아. 가셔가지고 또 할 일이 쌓여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쌓여 있어요. 여기 봐봐요. 사람들이 얼마나 바삐 움직이는지. 아, 안녕하세요. 대한항공 1620선 출입문 닫겠습니다. 와, 알아보시는 분이 엄청 많네요. 그럼요. 어. 이게 다니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이분들이 또 내 다 고객이 되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 그때 비행기에서 봤는데 정말 한 분 한 분 다 내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내려가실 때 음식이 내려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좀 어마하죠? 어? 금방 갔다 금방 그냥 오니까. 아니요, 재밌었습니다. 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또 실컷 걸러가야 되니까. 윤용현의 도끼 농장 스마트 스토어 치면은 전화번호가 대표님한테 직접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CS까지 일일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네. 직원분이 안 하시고 대표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 해요. 아무래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더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거고, 고객분들하고 그렇게 소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상술이고, 그리고 내가 서비스? 그리고 더 확실하게 믿음을 또 줄 수 있고. 아직까지는 제가 2만 명이 저희한테 이제 단골 고객을 만들기까지는 제 목표예요. 지금 한 13,000명 정도 이렇게 모이셨는데 한 2만 명 정도가 이제 제 단골이 되기까지는 제가 직접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표님 저 왔어요. 이제 씨름은 돼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오늘 이거가 나 그냥 배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기 8시 반에 출근이면 난 8시에 출근해. 압구정 현대백화점에. 압구정 현대백화점. 거기서도 일하셨어요? 어. 거품장이 뭐냐면 백화점에 들어가는 걸 다 거품하는 데야. 네. 그리고 합격받고 거기서 그 가격표 딱 붙여서 올라가는데. 넌 8시 반 출근이면 난 8시에 가서 청소해요. 30분 전에. 알바생 중에 그런 애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정직원으로 하라고 나한테 제안이 들어와요. 그건 난 안 한다고 그래. 왜? 나는 거기서 물건 파면서 내가 평생을 내가 입고 싶진 않았지. 거기 하시는 분들 내가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나는 꿈이 있었으니까. 내 꿈을 위해서 연극을 하고 있었고, 그 연극을 타는 것만으로 내가 생활비가 안 돼서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돈을 많이 제시한다고 해서 내 꿈을 접을 수는 없는 거지. 당장에 눈앞에 조금 더 돈 주는 거에 유혹을 당하지 않으셨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똑같은 거야. 내가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데 내 미래에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걸로 해서 또 공부도 하고 거기 찾아가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 한평생 한 인생 사는 건데 후회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아, 그러면 벌써 해가 저물었네요. 하루가 끝나는 거지. 근데 난 이런 게 좋아. 쉴 때는 또 푹 쉬면 또 그 쉬는 그 맛이 있는 거고. 고기도 좀 줄 테니까 가서 구워. 아, 감사합니다. 와, 이제 미팅도 끝나고 이제 정말 끝났네요. 어땠어요? 저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공인이신 분이 보잘것없는 채널 나와주신다 하니까 네. 너무 감사드렸죠. 아니, 아니 전혀. 그냥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항상 감사해요, 진짜로. 저는 오늘 이렇게 대표님이랑 하루 종일 다녀보면서 느꼈던 게 네. 지금 사정이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빚도 어느 정도 청산했고 네. 지금 빚이 어느 정도 남아 계신가요? 한 1억 5천? 1억 5천. 네. 은행빚 빼고. 아, 은행빚 빼고. 네, 은행빚 한 8억 5천 있고요. 거의 다 갚으셨네요. 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금방금방 갚을 수 있는 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챙기면서 끝까지 사업 책임지시려고 이어가시는 거, 그런 게 이제 원동력이 돼서 사업을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나. 맞아요. 대표님 앞으로 목표가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모든 빚을 다 청산하는 거. 은행빚부터 지금 남아있는 고깃값 한 1억 5천까지 싹 청산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통장에 플러스를 시켜서 우리 직원들도 좀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 1차 목표예요 그게. 네, 우리 피디님은 여기까지 와서 고생해가지고 육가공화는 우리들만 먹을 수 있는 고기. 이게 예. 뭐냐면 갈비뼈 안에 붙어있는, 뼈에 붙어있는 고기. 우리가 흔히 마구리살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시중에 없어요. 우리 작업하는 사람들만 먹는 고기. 시중에는 안 팔고 그냥 작업하시는 분들만? 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생긴 것도 봐봐. 생긴 것도 이렇고. 근데 이제 이게 소 한 마리에서 요만큼 나오는 거야. 요거 먹으면 소 한 마리 먹었다 그러거든? 같이 먹으려고. 이 고기는 먹으면 생각날 거야, 이제. 아, 이 고기 먹고 싶다. 아, 이게 그 소 한 마리 요만큼밖에 안 나온다는. 대표님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식감도 이 꼬득꼬득한 거 이게 뭐예요? 이 고기는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식당이 없어요. 식당이 없는 고기. 와. 내가 손님 오고 촬영 때 먹고 그러면 내가 항상 주는 고기 이거예요. 어, 영광입니다. 어, 진짜 맛있어요. 어. 내가 누군가 촬영 보면 내가 꼭 이게 대접하는 고기. 대표님 이제 공장에서부터 먹고 싶었거든요. 그랬어요? 고기? 빛깔이. 보면서. 진짜 맛있네요. 와. 내가 생각하는 게 항상 그런 거예요. 고객분들이 한번 드시고 아 윤용현의 도끼농장 고기는 최고다. 또 먹고 싶다. 그래서 이제 리뷰를 보면 별 다섯 개 쭉 별 다섯 개인데 이 별 다섯 개가 몇 개까지 가는지 그게 보는 게 하루에 그냥 일과 중에 하나예요. 스마트 스토어 자주 들여다보시더라고요. 많이 봐요. 고객분들께서 어떤 리뷰를 남기는지 그런 거 많이 봐요. 그리고 별 다섯 개 주시면서 정성껏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는 분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 분들 때문에 더 신경 쓰고 더 잘하고 싶어요. 대표님 좀 오늘 하루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몇 번 이런 촬영을 했어요. 네. 근데 오늘은 일은 힘들고 바빴지만 마음적으로 많이 편한 하루였어요. 처음에 휴먼 스토리라는 걸 찍을 때는요 계속 옆에서 계속 전화 받았어요. 돈 달라는 전화. 아 죄송합니다. 저 그걸 막 찍었어요. 오늘 그런 전화 한 통화도 없었죠. 사실은 요즘에 제가 돈 달라고 전화할 때가 많아요. 지금 돈 달라고 전화 오는 거 단 한 건도 없어요. 너무 뭉클한데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하루에 진짜 거짓말 한 50통은 받았어요. 최소한 돈 달라고, 빨리 돈 달라고. 오늘은 그런 전화 안 오니까 너무 행복한 하루였어요. 야, 대표님 오늘 하루 진짜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그리고 아까 그 목표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 목표도 금방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윤용현 대표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화이팅 할 테니까 일터뷰도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